자, 지난번 시간까지는 뭘 했냐 하면은 바로 이 비디오를 올려놓고 그다음 배경음악을 올려놓고 페이드 아웃 효과 잘라내고 페이드 아웃 효과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은 글자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글자 텍스트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텍스트 도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텍스트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된 것 같고요. 보통 제가 구분하기에는 이제 포인트 자막이라고 그러는 예능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자막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글자가 이런 거나 말풍선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막 기능, 텍스트 기능, 타이프 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C 자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자막, CC 자막, 풀 자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밑에 계속 단어가 계속 써지는 거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에서 얘기한 포인트 자막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의 툴 중에 보시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끝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타이프 툴이라는 T라고 써있는 기능입니다. 자, T가 있고요. 문자 도구 타이프 툴 T입니다. 자, 이 T라고 단축키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T를 눌러주시면은 자, 뭐가 바뀌냐면 오른쪽 위에 여기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불러 오른쪽 위에다가 글씨를 쓰실 수 있게 돼요. 어디에 써볼까 하면 요 위에 왼쪽 위에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딱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에 저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 호주니까요. 호주라고 쓸게요. 두 글자로 썼고요. 다시 타이프 툴을 썼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자르기 툴을 써고 다시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내려놓으라고 그러시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선택 툴로 다시 가셔서 선택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타이프 툴을 하나 갖고서 여기인가? 여기 조금 조절해야지 하고 또 누르는 순간 이렇게 또 타이프 툴이 사용되게 돼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자, 선택 툴을 하면 이렇게 글자 자기가 쓴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마음대로. 그리고 이 모퉁이를 잡아서 이렇게 크기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크기를 키우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것 말고도 글자 폰트를 뭐 타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글자 체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글자 색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호주라는 글자를 타이프를 만들면은 만들었죠? 자, 여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일정 길이만큼의 글자, 테이프, 소스가 생깁니다. 이것도 미디어 소스랑 거의 같게 취급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뒤로. 영상 화일이랑 똑같죠? 오디오 화일이랑. 그리고 영상과 좀 다른 점은 영상은 촬영본에 원본의 길이가 있어요. 우리가 촬영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자, 이렇게 변하죠. 이 상태로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얼마든지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 호주라고 나오죠. 전 영상에 짧게도 가능하죠.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호주로 돼 있죠. 요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 중에 눈에 잘 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캡션 및 그래픽이라는 작업 영역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작업 영역이라고 이제 어도비가 만들어 놨는데요. 창에 가시면은 작업 영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많은 작업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15개, 20개 거의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도비가 계속 편리한 작업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작업 영역 중에 어디냐 하면 표시가 되어 있는 편집 상태입니다. 에디팅, 편집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편집 상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디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에디팅 영역에서 있는데 우리가 다른 작업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캡션 및 그래픽이 있는데요. 대부분 글자에 대한 거, 뭐 이런 걸 수정하거나 하실 때는 캡션 및 그래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캡션 및 그래픽을 선택을 하면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호주가 있고요.
호주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편집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찾아보기가 편집이 있네. 편집 에디트로 가서 호주라는 글자가 여기 있다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주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호주 주변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 보시면 이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렬이 있죠? 정렬 눌러 볼게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자, 이렇게 화면에서의 왼쪽, 중앙, 가장자리 이렇게 정렬하실 수 있고, 위에, 중앙, 하단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에서 정렬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정렬이 되죠? 저는 그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움직여 보시면 뭐 숫자가 바뀌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정렬 밑에 있는 XY 좌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214.9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요 호주가 위치가 돼 있는, 호주 글자가 위치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일반적인 워드 파일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 텍스트라는 걸 볼게요. 지금 애플 고딕으로 저는 돼 있는데 여기 자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됐고, 저는 이제 산돌 고딕, 뭐 산돌 폰트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산돌 폰트가 좀 많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노토 산스 KRC입니다. 이 폰트에 대한 거는 저작권, 폰트 저작권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블로그 링크도 남겨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담고 있습니다. 폰트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놓은 링크를 아래 동영상 정보란에다가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폰트도 좀 민감한데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폰트들을 제가 계속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놨고요. 그 뒤로 가면 여기도 글자를 정렬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렬이 되죠. 그리고 글자를 두껍게거나 아니면 자간을 조정하거나 줄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마치 워드나 한글 파일처럼 있고요. 여기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 영어로 필이죠. 예, 7. 채우기,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7 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 여기 하얀색 부분을 누르면 팔레트가 뜨게 돼요. 자, 하얀색 부분 누르면 이 중간에 색상 피커라는 팔레트 같은 게 하나 뜨게 되고요. 여기 동그란 부분을 클릭을 해갖고 글자 색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되고요. 색이 좀 마음에 안 드나요? 이 색 좀 괜찮은 것 같죠?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옆에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는 컬러를 픽 하는 겁니다. 스포이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댄저, 위험하다는 댄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 색깔이 되고요. 아, 여기 바다색을 클릭하면 바다색이 되죠. 자, 그거 아니라고 또 뭐 하면 여기 프리미어에 그냥 창 회색을 클릭하면 요 회색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 어떤 거든지 그 색을 따라서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스포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선이 있습니다. 선. 지금 실색을 딴 걸로 바꿔볼게요. 조금 구분이 가게. 이렇게 만들었죠? 선,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는 외곽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지금 하얀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하얀색 외곽선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 선 폭이라고 돼 있죠? 두께입니다. 이렇게 두께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은 제거하고 배경 한번 볼게요. 배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호주 뒤에, 글자 뒤에 박스가 생기는데요. 이 박스의 색깔도 역시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박스의 투명도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해볼까요? 박스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박스 라운드라고 해서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잘 응용하면 좀 더 예쁜 텍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배경을 잠깐 지워두고 어두운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영문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는 그림자죠. 그림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지게 되고요. 그림자도 뭐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거리를 이렇게 조정하던가 아니면은 뭐 퍼지는 정도를 조정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 어두운 영역,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은 글자를 수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꾸미시는데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새로운 작업 영역으로 한번 왔는데요. 다시 우리가 보면 작업 영역을 원래대로 편집 영역으로 돌아가셔야지 편집하시기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캡션 및 그래픽으로 되어 있대. 여기 편집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프리미어를 쓰다 보면 이 작업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 작업 영역은 그거에 대해 특화돼서 어도비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영역 자체가 이제 약상 작업하는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동해서 책상을 여러 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작업 영역이 이렇게 왔다 갔다 창에서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도비는 오른쪽 위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지금 네모나게 생긴 여기 점점 있는 마크인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전에 봤던 작업 영역들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작업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캡션 및 그래픽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다시 편집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영역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 제가 먼저 많이 사용하는 편집을 좀 위로 올리고 싶으면 편집, 캡션 그래픽도 자주 쓰니까 위로 올리고 싶고, 저는 색보 정도 하니까 위로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효과도 쓰니까 뭐 좀 올리고 싶고, 뭐 오디오도 쓰니까 올리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우선순위 쓰는 걸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다음부터는 제가 우선으로 쓰는 것들이 올라와서 좀 더 편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작업 영역 레이블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영역 레이블 표시. 자, 작업 영역 레이블 표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옆에 이렇게 편집이라고 써집니다. 편집이라고 써졌죠? 지금 편집 상태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시 캡션 및 그래픽으로 가면 자, 캡션 및 그래픽으로 써져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다른 것들도 뭐가 있을까요? 작업 공간 탭 표시라는 거 있습니다. 탭 표시가 있는데 탭 표시죠?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탭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탭 표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작업 영역이 이렇게 탭 표시 여기를 누르지 않아도 여기 옆쪽에 다 표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캡션 및 그래픽으로 갔다가 편집으로 갔다가 자, 색상으로 갔다가 편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편리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똑같은 호주라는 글자를 다음에도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캐나다예요, 사실. 자, 캐나다로 써보고 싶은데 똑같이 여기다가 이걸 눌러서 캐나다라고 쓰시면 바로 전에 썼으니까 똑같은 폰드로 써지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호주, 캐나다. 오늘 글자 크기도 좀 다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쓰시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복사해서 붙여놓고 글자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편하죠? 자, 그래서 복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C랑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V로 하시면 되지만 컨트롤 V가 잘못하면 다른 데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Alt키가 있습니다. Alt키. Alt키.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Alt키, 윈도우에서는 Alt키고요. 맥에서는 옵션키입니다. 뭐 옵션키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왼쪽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 옆으로 갈 거죠, 우린? 일단 마우스 딱 놓으시면 돼요. 아, 그럼 똑같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Alt키나 옵션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고서 직구서 끌고 옆으로 가시면 돼요. 자, 호주라고 써있는데 여긴 사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라고 고쳐주면 아주 쉽게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길이를 물론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인트 자막이라고 그러는 자막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 해봤습니다. 화면 어디든지 넣을 수 있고 크기나 모양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 자막이기는 하죠. 그래서 자막을 만들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 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앞으로도 캡션 및 그래픽 말고도 색상이나 아니면 효과 아니면 다른 데서도 왔다 갔다 좀 할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항상 작업 영역도 캡션 및 그래픽으로 갔다가 다시 편집으로 오셔야 되는 거를 습관화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